실제로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요, 높아지면은 고기 소비량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.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비해서 지금 고기 소비량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 늘어난 걸로 이제 조사되고 있고요. 네. 베트남이라든지 태국, 인도네시아 이런 곳들도 고기 섭취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. 그 외에 한국도 개인 1인당 고기 소비량을 보면 돼지고기에 한해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. 야, 한국이요? 한국이요. 예, 예. 삼겹살 때문에? 아, 예, 예.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회식하면은 거의 십중팔구 뭐 고기잖아요. 과일 카페 가서 회식하는 잘 없잖아요. 없어, 없어. 이거 본능인가요, 없어. 그러면? 제 본능인가 봐. 우리나라에서도 소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조선시대에는 계속 소 못 잡게 했었거든요. 우금령이 있었습니다. 네. 소 잘못 잡으면 귀양도돼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기를 먹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농사짓는 소는 잡으면 안 되니까 다리를 절거나 뭐 이렇게 다친 소는 잡을 수 있었거든요. 아. 갑자기 명절 언저리에는 다리를 저는 소가 많아지는 거예요. 이제 일부러 가서 이제 꼭 찌르는 거예요. 진짜? 소고기 먹으려고. 아 진짜? 네,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. 그렇게 귀했던 고기가 흔한 음식이 된 건 언제부터였어요? 아 사실 확인하면 좀 무시무시한데 사진을 한번 보시죠. 아, 나 안 볼래. 예, 이게 19세기 미국의 시카고의 도축장. 아, 이게 뭐 실제예요? 네. 그림 아니고? 네, 그 유명한 유니언 스톡야드라는 도축장. 이게 도축장이라고 보기보다 약간 자동차 공장, 조선소 같은 느낌입니다. 가축들을 우르르 이렇게 대기시켜가지고 차례로 도축을 하고 내보내서 고기 형태가 된 가축들을 다시 이제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엄청난 대규모 정육 단지입니다. 공장식 축산이라는 거, 이것도 참 마음이 무거워요. 맞아요. 항상 인간은 보면 뭔가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형태를 바꾸는 약간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늘 보이는 것 같아요. 고기한테까지도 늘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내 곁에 있거라 약간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고기의 운명을 바꾼 기술이 있죠. 질소. 질소요? 질소는 뭐예요? 소예요? 아 이거 나올까봐 내가 조마조마 했는데 뭐 칡소, 흑소, 질소 이거요? 아니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. 이과 아닌가요? 아니 그 질소? 소 얘기하는데 갑자기 질소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아 질소 없다. 질소가 비료가 되거든요. 비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땅의 지력이 떨어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? 한 장소에서 오래 농사를 한 작물만 지으면 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데 얘가 질소를 다 먹어서 그래요. 그래서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바로 그 거름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질소가 있어 그렇거든요. 거름에. 굉장히 똥을 뿌리잖아요. 그러니까 가장 가치 없는 것 중에 생명 물질을 그렇지. 주는 거죠. 근데 한계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질소로 비료를 만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? 대단한 거죠. 엄청 대단한 일이죠. 예를 들어서 이 생명도 원자로 돼 있거든요. 주로 CHON 이 네 가지 원자가 제일 중요한 원자예요. 그래서 C하고 HO 이 세 가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인 반면 이 N은 반드시 필요한 원자지만 이거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. 공기 중에 그렇게 많은데도?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은데도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을 때 혼자 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원자가 결합된 상태로 있어요. 질소 분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결합이 너무 단단해서 잘 안 깨져요. 근데 생명체가 이 질소를 사용하려면 이거를 깬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깨진 형태를 고정 질소라 그래요. 지금 표현이 이상하죠? 깬 게 고정 질소예요.
자연 상태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깰 수 있어요. 예. 번개가 치면서 번개가 지나가는 곳에 있는 공기의 질소들이 깨져요. 또 하나는 뿌리 혹 박테리아라 그러는데 그런 종류의 특별한 박테리아 몇 가지가 얘를 깰 수 있어요. 근데 그 질소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그 어려운 기술인가요? 바로 그 기술이 뭐냐면은 그 독일의 그 프리츠 하버하고 칼 보슈가 만든 방법인데요.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서 또 적절한 촉매를 넣어서 이걸 하면은 질소를 깨서 암모니아를 만드는데요.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기의 연금술이라 그래요. 멋있잖아요. 공기로부터 인간의 비료를 만드니까.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배양육도 보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2년 만에 만들어서는 안 돼요. 비료는 그렇죠. 양이 청야에다가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만한 그 파이프라인으로 콸콸콸콸 암모니아가 쏟아질 정도로 만들어내야 돼요. 그런 공장들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거대한 공장을 지어야 했는데 이 공장의 규모가 웬만한 마을 규모로 만들어지거든요. 질소를 가지고 그렇게 비료를 만들어내는 덕분에 이제 우리가 뭐 곡식 걱정도 덜할 수 있게 되고 고기 걱정도 덜게 된 거네요.